역사상 가장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의 헤비메탈 장르를 선보인 신하위, 그리고 백두산. 한국적 블루스 밴드 신촌블루스. 전형적인 멜로디와 감상적인 느낌이 전부였던 발라드 음악에 재즈를 더한 이는 바로 김현철. 객원 보컬이라는 개념과 디지털 미디 사운드를 만들어낸 015B. 그리고 한국 음악계에 힙합의 원형을 심어놓은 듀스까지. 1992년,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란 친구가 나왔는데 음악이 혁신이었죠. 처음 들었을 때 오, 이게 무슨 노래지? 할 정도로 난 알아요 하더니 진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많은 대중들이.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낯설었던 랩과 샘플링을 도입했고 그 결과물인 난 알아요는 공전의 빅히트를 기록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서태지가 거의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했다는 것. 여기에 당시 최고의 댄서였던 이준호, 양현석이 만들어내는 춤, 그리고 팩을 떼지 않은 옷과 모자까지. 서태지와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행동들이 화제를 불러오니 이른바 문화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새로운 장르 시도를 통해 가요계에 생명력을 부여한 뮤지션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가요계는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